짬뽕아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너 피부에 뭐 발랐냐고 물어봐요. 인생에서 이것만큼 촉촉한 클렌저는 처음이에요. 원후 비교해도 즉각적으로 주름이 확 옅어지면서 탱탱해진 게 눈에 보여요. 뷰티 디바이스를 봐도 이제는 구매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뷰티 유튜버 4년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 5년차인가? 좋은 제품들을 발굴하는 재미도 생기고 꿀템들이 점점 쌓여가서 이제는 제가 자신있게 자발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종 저희 추천템들을 블링이들에게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추천드릴 제품들 주제는 저는 꾸준히 하는 걸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저를 자꾸 쓰게 만들어서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아이템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메디필 더마메종 더블 액션 딥톡스 클렌저라는 건데요. 저 진짜 오버 없이 제 인생에서 이것만큼 촉촉한 클렌저는 처음이에요. 여기가 원래 프리미엄 에스테틱 샵에만 납품하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도 구매해서 쓸 수 있게 됐는데 여기에 그만큼 좋은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를 써봤는데 그중에서 이 클렌저가 저는 제일 1등으로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시중에 촉촉하다고 하는 클렌저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에센스 바른 것 마냥 엄청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하니까 제품에 대해서 서치를 좀 해봤는데 클렌저에 에센스만큼 영양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대요. 아미노프로틴 콤플렉스라는 건데 단백질 성분인 것 같아요. 원래 얼굴 세안을 하고 나면 되게 개운하면서 수분기가 거의 날아가고 살짝 발가벗겨진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 왠지 옷을 한 겹 입은 듯한 뭔가 단백질 코팅이 된 것 같은 탄탄한 느낌이 나요. 피부결 모공 보습 관리를 해주면서 노폐물 세정력까지 꽤 좋아가지고 이게 세일만 좀 오랫동안 한다면 평생 이걸로 정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자극 약산성이라서 민감한 피부에도 괜찮을 것 같고 세안 단계부터 피부 속부터 수분감을 꽉 채워주고 싶으신 분들은 꼭 써보세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바이오더마 하이드리오 히알루 플러스 세럼인데요. 제가 바이오더마 제품은 워낙 제 피부랑 잘 맞아서 아토던 크림부터 해가지고 애정템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제품은 제가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고 워낙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오늘은 그건 제끼고 최근 신상으로 이게 나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요즘 수분 탄력에 되게 꽂혀있는데 피부가 수분 없이 메말라 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면 피부 노화가 그만큼 빨리 와요. 이 세럼이 얼굴에 사용하면 수분감이 엄청 느껴지면서 보통 세럼을 사용했을 때 가벼운 수분감보다 몇 배가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너무 무겁고 끈적이는 느낌이 아니라 매끈하면서 탱탱해지는 워터리한 느낌이라 가볍게 사용하기에 좋아요. 그래서 저처럼 번들거리는 그런 유분기와 수분이 너무 부족해서 건조한 느낌을 동시에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만족하실 제품이에요. 제품도 순해가지고 솔직히 누가 써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메디앤서 비타콜라겐 아이크림 패치는 요즘 제가 집에서 마스크팩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앤데요. 제가 원래도 피부가 정말 얇아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피부 탄력에 관심이 많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요즘 콜라겐 팩이 정말 잘 나오잖아요. 제가 메디앤서랑 바이오던스 콜라겐 팩을 정말 좋아하는데 단점은 이 불편한 팩을 3시간 이상 붙이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수면팩으로 하고 자기에는 제가 몇 번 그렇게 해보니까 제 피부에는 별로 맞지 않는 방법이라서 아쉬웠는데 얼굴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얼굴 근육을 쓸 수 있어서 다른 일 하면서 붙이고 있기에도 편하고 원하는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붙여준 패치가 다 흡수가 되고 나면 이것도 역시 투명해져서 이게 내 피부로 다 흡수가 됐구나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만족감이 더 확 들어요. 그리고 전후 비교해도 즉각적으로 주름이 확 옅어지면서 탱탱해진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요즘 이틀, 3일에 한 번씩 사용해주고 있는데 비타민 성분도 들어있어서 복합적으로 보습 관리도 해줄 수 있고 제가 사이트에서 보니까 무자극 판정도 받았더라고요. 뭔가 브라이트닝 케어도 하면서 자극 없이 아주 여러모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피부 탄력 고민이신 블링이들은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나벨로 트라코어 레디언스 앰플. 이거는 저의 물광 필수템이에요. 제가 이것만 바르고 나가면 정말 진짜 뽕 안 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너 피부에 뭐 발랐냐고 물어봐요. 이게 기름광이 아니라 정말 물광주사 맞은 것처럼 엄청 뭔가 도자기 같이 반짝반짝 빛나요. 사실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 광고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제가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작은 거 한 통을 되게 꽤 오래 써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이후로 아직 그거밖에 못 썼어요. 두 박스에 두 번째 앰플.
물광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도 메이크업 전에 발라주면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고, 이건 건성분들에게 추천하고, 수부지나 지성분들은 부분적으로 물광 느낌 내고 싶은 부위에만 살짝살짝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보여드릴 건 나르카 코어리빌드 하이핏 헤어 마스카라인데요. 이건 제가 인스타 보다가 광고로 떠서 한번 사본 제품인데 아주아주 아주 매일 잘 쓰고 있어요. 일단 헤어픽서 제품들은 딱딱할 것 같고 아니면 끈적할 것 같고 그렇게 살짝 떡진 듯하게 고정이 되잖아요. 특히 저는 여기 정수리 쪽이 잔디처럼 잔머리가 굉장히 심해서 꼭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 제품은 머리가 떡지지도 않고 그냥 내 머리가 차분하게 정리돼 보이는 것처럼 해줘요. 물론 그만큼 헤어 왁스나 스프레이처럼 고정력이 그렇게까진 강하진 않은데 이게 떡지지 않게 픽싱되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라서 평상시에 매일매일 사용해주기에 더 좋고요. 마스카라 같은 솔과 빗 형태가 듀얼로 되어 있어서 자기가 연출하고 싶은 헤어스타일이나 자기가 편한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좋아요. 그리고 이건 뷰앤디 눈썹 잔털 지우개라는 건데요. 전동 눈썹 칼이에요. 뚜껑을 열면 연필처럼 생겼고 이 부분으로 세밀하게 제모를 해줄 수 있어요. 자극이 전혀 없고 베일 걱정이 없다 보니까 편하게 다칠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 저처럼 이마 잔털이 많으신 분들은 넓은 캡으로 바꿔서 사용하면 되고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게 제모가 돼서 눈썹 칼쓸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AAA 건전지 타입이라서 건전지만 집에 쟁여두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미 좀 이게 추천이 된 제품이라서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제품일 것 같긴 한데 아직 못 써본 블링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도 갖고 와봤어요. 이것도 삶의 질을 아주 상승시켜주는 템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프리메라 스프레이 핸드크림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반 크림 타입 핸드크림의 특유의 약간 미끄덩거리는 잔여감이 싫어서 사실 핸드크림 사용을 잘안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물건 만질 때도 크림 묻고. 근데 요거는 산뜻 촉촉한 느낌이라서 손에 딱 적당하게 보습감을 주면서 얇고 한 손에 딱 잡히는 크기라서 휴대성도 좋고 세련된 디자인이라가지고 이게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뿌려주기에 좋더라고요. 이게 뚜껑을 딱 열면 미스트처럼 칙칙 이렇게 분사되는 형식이에요. 냄새도 약간 라벤더 향기. 무난하지만 되게 라벤더는 실패 없잖아요. 편안하고 포근한, 살짝 상큼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요즘 제 가방에 무조건 놓고 다니는 제품. 그리고 이건 요즘 뷰티 디바이스계에서 핫한 신제품. 메디큐브 AGR 부스터 프로인데요. 저도 이거 사용해본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이건 제가 구매 고민을 조금 하고 있던 터라서 얼마 전에 마침 딱 선물을 받아가지고 써보게 됐어요. 제가 뷰티 디바이스에 꽤나 관심이 있는 편이라서 내돈내산으로 이렇게 AGR 제품도 사서 써봤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 것까지 합치면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이 투자를 한것 같아요. 뷰티 디바이스에. 근데 솔직히 하루에 여러 개씩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홈케어용 뷰티 디바이스는 효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들은 진짜 매일매일 사용해줘야 효과가 점점 보이기 시작하거나 거의 그냥 붓기 관리용이라서 저는 그래서 뷰티 디바이스를 봐도 이제는 구매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완벽하게 제 니즈를 갖춘 제품이 나와버린 거예요. 일단 6가지 기능이 이 작은 기기 하나에 들어있고 토닝 광채 케어, 라인 볼륨 케어, 그리고 윤곽이랑 모공까지 케어할 수 있는 4가지 기능이 있고요. 각각 모드별로 다르게 음파 진동 케어를 해주면서 각각 성능이 다른 5가지 LED가 또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각각 4가지 모드에 맞춰진 LED 컬러를 그냥 맨날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이 원래는 메디큐브 AGR 전용 젤이 있었어요. 그거 사용 안 해도 원래 사용하던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원래 사용하던 스킨케어 제품을 이 부스터 프로랑 같이 사용하면 속부터 쫀득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가장 크게 느낀 건 피부에 흡수되는 느낌이 다르다. 정말 피부 속까지 흡수된 게 느껴져요. 그리고 예전 AGR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원하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더 세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나왔어요. 뭔가 레이저빔을 징하고 쏘는 느낌? 진동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느껴지니까. 그리고 볼륨을 사용하는 모드를 썼을 때 제가 옛날에 슈링크 받았을 때랑 느낌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 자극이 뭔가 비슷했어요. 제가 미세존류 모드랑 더마샵 모드를 제일 좋아하는데 요즘 제가 약간 얼굴 탄력이 떨어져서 처진 느낌이랑 이 볼륨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가장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이두 가지 모드를 사용해주고 나면 확실히
약간 볼륨감도 조금 차오르는 느낌이 들면서 붓기가 빠진 것처럼 얼굴 라인 정리도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직 그렇게 많이 사용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꾸준히 더 사용해볼 생각이고요. 딱 사용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비교해봤을 때도 확실히 저는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오늘 영상 찍기 전에도 하고 왔어요. 무엇보다 저는 이렇게 작은 기기 하나에 많은 기능이 있어서 이거 하나로 쓰기 좋아가지고 3인1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마음에 들고요. 저는 솔직히 효과도 이전 것들보다 더 훨씬 잘 느껴져서 이건 좀 제가 블링들한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꼭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LG프라의 더마세라 후기도 제가 살짝 알려드리려고 이것도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후기를 몇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유튜브에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후기를 살짝만 알려드리자면 일단 제가 사용했던 얼굴형 관리 디바이스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던 제품이에요. 다른 거는 제가 뭐 입모드랑 동일한 효과가 있는 디바이스 뭐 등등 다 써봤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비포에프터 차이를 많이 못 느낀 제품들이 많았고 저는 이거야말로 제가 입모드를 받았을 때의 그 아픔과 효과가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본체랑 카트리지가 또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카트리지가 3만샷이었나? 다 쓰고 나면 새로 카트리지를 구매해서 교체를 해줘야 돼요. 얼굴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르릉탁 드르릉 탁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자기가 신경 쓰이는 부위별로 아니면 사용법 책자가 있는데 그거 따라서 해줘도 좋고 여기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안내가 나와요. 그래서 레벨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수 있고 저는 아직 5단계를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아파서 아마 입모드 잘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참고 잘 사용할 것 같은데 저같이 입모드 고통이 너무 참기 힘든 분들은 이것도 살짝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사용할 거예요. 아마 4, 5단계 정도 사용하면. 근데 이건 또 이렇게 전용 젤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저한테는 좀 무겁고 끈적한 느낌이라서 건성이신 분들은 그대로 흡수시켜줘도 될것 같긴 한데 저는 조금 과한 느낌이라서 항상 이렇게 하고 난 후에 다 씻어내요. 일단 제가 구매했던 뷰티 디바이스 중에서는 가장 비싼 제품이었는데 그만큼 효과도 가장 있었던 제품이에요. 얼굴 탄력, 얼굴 라인 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입모드나 그런 얼굴 리프팅 시술 받고 나서 홈케어용으로 같이 사용하면 더 좋아요. 이렇게 오늘 추천드릴 제품들은 다 보여드렸고요. 사실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또 얼른 꿀템을 찾으면 모아가지고 또 갖고 와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